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휴휴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휴휴님은 빨리 만나야 되는 게 국룰이라고 배웠습니다.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휴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돌빈이. 반갑습니다. 아, 고생 많으십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내가 닦았었거든요. 오, 멀리서 봤는데 눈이 예. 저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예. 아, 한창 힘들 때니까. 네, 아시잖아요, 휴휴님. 그 예. 어둠 속에서 분유 먹이는 거 아시죠? 아, 저 그런 거 잘하는데. 어둠 속에서 막 불도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먹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무서웠어요, 사실상.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 예. 자, 일단 휴유님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아, 오늘은 제가 그 지인이 겪은 이야기를 한번 가져왔어요. 예, 해외인가요? 예. 아닙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휴휴자. 오늘 이야기의 정확한 시기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깝게 지내고 있는 어떤 그 여성분이 계시는데 예. 이분이 이제 예전에 겪었던 일이에요. 이분을 똘순이라고 하고 이 똘순이한테 몇 개월 전쯤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분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확실히 귀신이 있다 이렇게 믿게 된 경우였어요. 일단 이 똘순이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고 자라오면서 힘든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뚤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살면서 네. 자수성가를 한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제 성격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한 번쯤 했을 법한 뭐 아부라든지 입바른 소리 이런 거는 아예 안 하면서 오로지 본인 능력으로 승부를 이제 보면서 차근차근 올라간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똘순이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서울의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이 회사가 서울에 있는 그 보람의 공원 그리고 그 보람의 병원 그 사이에 있었대요. 네. 그리고 내부 구조는 빌딩 중에서 2층 전체가 회사인데 그 안이 방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넓은 공간에 파티션이 설치가 돼 있어서 공간만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대요. 네. 그냥 하나의 뻥 뚫린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똘순이가 처음에 회사로 그렇게 입사를 해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또래의 여자 직원들도 좀 알게 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네. 총 3명 정도였는데 이 사람들은 똘순이보다 먼저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나이대는 비슷했대요. 이 동료들하고는 같이 밥도 먹고 휴일에는 어울려가지고 놀거나 뭐 이렇게 지내면서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는데 똘순이가 다니는 이 회사 옆에 큰 병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병원에는 장례식장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건물이 이 장례식장에서 돌아다니는 귀신들이 다니는 통로에 껴있는 위치라더라. 네. 귀신들이 다니는 길 뭐 요 정도로 설명을 한번 들었었대요. 그리고 혼자 밤늦게 남아서 야근하다 보면은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회사 내에서 좀 있다더라. 이런 말을 대화 중에 들었대요. 근데 이때 대화를 할 때 주제 자체가 귀신에 대한 게 아니라서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쭉 회사를 뭐 특별한 거 없이 다니다가 12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날은 본인이 퇴근하는 시간이 조금 임박했을 때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하나 내려왔대요. 뭐 무조건 그날 끝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마감 기한이 조금 촉박을 해가지고 아 그냥 퇴근하고 내일 할까 하다가 아 그냥 오늘 빨리 끝내고 마음 편하게 가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앉아서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똘순이가 잠깐 쉰다고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깜빡 졸게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꿈을 하나 꾸게 됐대요. 꿈을 꿨는데 본인이 회사 건물 입구에 서 있었는데 본인의 양 옆구리 뒤에서 손이 하나씩 툭 나오더래요. 그리고 양쪽 팔목을 하나씩 움켜잡고 뒤로 끌고 가더래요. 예. 근데 얼핏 꿈속에서 봤을 때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손이 너무 창백해서 그냥 하얀색으로 보였대요. 그래서 아 이거 본능적으로 이거는 뒤로 끌려가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뿌리치려고 해도 이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점점 뒤로 끌려가더래요. 이게 전혀 훈련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계속 이제 힘을 주고 있는데 네. 뒤에서 사람 말소리가 하나 들렸어요. 차 타고 가, 차 타고 가. 이렇게 엄청 다급한 말투로 누가 자기한테 말을 걸더래요. 예. 솔츠님 속으로 아니, 차 타고 가라고 하면서 왜 팔을 잡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본인을 잡고 있는 거랑은 뭔가 다른 존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쯤에 차 타고 가, 차 타고 가 하다가 빨리 나가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본인을 앞으로 확 밀치더래요. 그러면서 뒤에서 잡고 있던 손도 풀려나면서 똘순이가 확 하면서 잠에서 깬 거예요. 뭐지 가위를 눌렸나? 꿈인가? 아 기분 더럽네 이러면서 기지개를 한번 쭉 핀 다음에 일을 하려고 봤는데 주위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서 일어나가지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보니까 그 넓은 공간에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퇴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넓은 공간에 본인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다 보니까 본인 주변에만 전등 빼고는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황이었대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 반 정도. 아 너무 늦었는데 아 좀만 더 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 밖에 그 복도에서 여자 하이힐 소리가 들렸대요.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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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예. 점점 사무실 출입문 앞까지 가깝게 이제 들리더래요. 그리고 사무실 도어락에 지문을 찍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냥 이 회사 사무실 도어락에 지문 인식 시스템이 있었어요. 지문을 찍으면 삑 소리가 나고 문이 스윙 하고 열리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삑 스윙 이런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려가지고 또순이가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왔지 싶어갖고 문 쪽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뭐지? 아무도 없는데 문이 왜 열리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반복이 계속 되더래요. 발자국 소리가 저 멀리서부터 가까워지면서 들리고 그 다음에 삑 스윙 하고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없고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또순이가 네. 어느 순간 몸이 경직이 되더래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그냥 기계 고장인가 요 정도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발자국 소리가 굉장히 계속 나오는 거 물론이고 처음에는 이게 같은 영상이 구간 반복 재생하듯이 누가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발자국 소리가 네 번 달랐대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들렸던 소리는 운동화 소리 그리고 문이 열리고 나서 아무도 없고 그다음에 남자 구두 소리가 들렸다가 이게 걷는 속도나 신발 종류가 다 달랐대요. 그런데 사무실 출입문까지 와서 차례차례 이제 지문을 찍고 다른 사람이 각각 와가지고 문을 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순간에 아 이거 좀 전에 어떤 꿈형도 그렇고 뭔가 좀 쎄하니까 아, 오늘은 진짜 아닌 것 같다 무서워도 안 되겠다 그냥 퇴근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콜택스를 불렀대요. 이게 이제 뭐냐면 회사하고 어떤 택시 회사하고 체결이 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 본인 주소랑 전화번호 이런 게 다 입력이 돼 있어서 부르면 그냥 택시가 알아서 회사 앞에까지 와서 집까지 태워다 주는 그런 거였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불러놓고 짐을 챙겨가지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따라오는 게 들렸대요. 딱 똘순이 걸음 속도에 맞춰가지고 근데 발자국 소리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예. 좀 전에 하나씩 들렸던 그 발자국 소리가 한 번에 같이 들렸대요. 똘순이가 차마 뒤는 못 돌아보고 두세 걸음 가다가 멈추면 그 발자국도 따라오다가 멈추고 다시 몇 걸음 가면 따라오다가 또 멈추고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있잖아요. 그런 놀인데 본인이 술래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대요. 예. 효순이가 너무 이제 무섭다 보니까 아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냅다 뛰어서 내려가는데 발자국 소리가 우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따라오더래요. 그렇게 뛰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지만 그냥 나갔대요. 건물 밖으로 나가서 뒤를 보니까 조용하더래요. 아 이건 뭐지 분명 내가 잘못 들은 거는 분명히 아닌데
저번에 회사에서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런 귀신이 이런 건가? 이러다가 일단은 밖에 나가서 택시를 불렀으니까 그 건물 입구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택시를 좀 기다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가 거의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었대요. 이날따라 많이 추웠고 사람도 안 보이고 차도 안 보이고 그냥 엄청나게 적막한 풍경이었다고 했고 얼마 안 됐는데 웬 차 한 대가 똘순이가 있는 건물 앞으로 쓱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똘순이가 아, 택시가 벌써 왔나 싶어가지고 봤는데 택시가 아니고 어떤 흰색 해치백 자가용이 쓱 들어와가지고 건물 입구 앞에 있는 똘순이 앞에 섰대요. 그러더니 그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남자였는데 차에선 안 내리고 조수석 창문만 쓱 열더니 상체만 그쪽으로 숙여가지고 똘순이를 부르면서 저기요 길 좀 물어볼게요. 그래서 똘순이가 네? 하니까 아니 제가 땡땡역 가려는데 어떻게 가야 나가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아 길 물어보는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말 없이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꺾어서 쭉 가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똘순이도 그 남자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허리를 숙여가지고 그 남자를 보면서 말을 하는데 차 안에 뭔가가 시야에 들어와서 그냥 보이게 됐대요. 근데 똘순이는 그거를 보면서 말문이 그냥 막혀버렸대요. 그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었어요. 화면도 다 켜져 있고 이상하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똘순이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길을 물어본데 왜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지? 그럼 길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지금 새벽 시간인데 여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도 아닌데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표적이 됐다고 했을 때 도와달라고 소리를 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기까지 생각이 뻗치는 데까지 정말 한순간이었대요. 그럼 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만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 상황에서 남자가 다시 똘순이한테 말을 걸어요. 네. 근데요, 같은 방향이면 태워드릴게요. 똘순이는 경계심이 이미 너무 커져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누가 타겠냐 싶어가지고, 아, 아니에요. 저 콜택시 불러서 금방 올 거예요. 이러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황한 걸 내비치면 더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태연한 척 이제 대답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가 아 그럼 그 택시 취소하고 제가 태워드릴게요 타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 똘순이가 남자 얼굴을 좀 더 정확하게 보게 돼요. 옷차림이 하얀 와이셔츠에 정말 말끔하게 입었고 얼굴이나 이런 피부가 엄청 깨끗하고 하얗고 꽤 잘생긴 호감형이었어요. 그리고 눈은 약간 찢어진 것 같은 인상이었는데 특히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 손이 여자 손처럼 굉장히 이쁜 손이었대요. 근데 더 기억에 더 많이 남았던 게 뭐냐면 이 똘순이를 쳐다보는 그 남자 눈빛이 그 야생동물한테 보는 안광이 빛나는 그런 살기가 엄청나게 느껴졌었대요. 똘순이가 스스로 이런 쪽으로 민감한 편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본인이 봐도 그 살기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느껴졌었대요. 예. 이때 똘순이가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거는 아 내가 아무래도 타겟이 된 것 같다. 이대로 있으면 나쁜 짓을 당하거나 정말 잘못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지경까지 생각을 하게 됐지만 정말 끝까지 태연하게 거절을 했대요. 근데 이 남자가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타라, 태워주겠다, 어디까지 가냐. 똘순이는 아니다, 괜찮다, 그냥 갈 길 가라, 택시 올 거다, 이런 식으로. 똘순이가 이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갈까 생각을 하다가도 예. 그럴 수도 없었던 게 이미 택시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차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도망가다가 저 사람한테 잡히면은 뭔가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택시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똘순이가 조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아니 택시 오니까 그냥 가시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남자가 대답을 안 하고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정말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냥 무표정. 무표정으로 혼잣말로
아, 그래 뭐 상관없겠다. 이러면서 차에서 그냥 내리더래요. 그러면서 똘순이한테 타라고 할 때 타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하면서 다가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똘순이는 그거를 보고 그냥 몸에 소름이 쫙 돋기 시작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큰 길 쪽으로 냅다 뛰려고 뒤를 돌아서 뛰었어요. 근데 건물 쪽으로 차가 하나 더 쑥 들어오더래요. 그거를 보고 순간적으로 처음에는 아, 좀 전에 저 남자하고 같은 일행 차면 어떡하지? 하고 살짝 멈칫했는데 진짜 다행스럽게 콜택시였대요. 똘순이가 여기서 미친 듯이 뛰어가가지고 택시를 타고 앞을 보니까 좀 전에 그 남자는 다시 차에 타서 정말 도망치듯이 속도를 올려서 붕 하고 출발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차 번호고 뭐고 뭐 아무것도 못 봤고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좀 전에 상황 설명을 다 하고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안하다. 좀 빙빙 돌다가 집 앞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기사님이 그렇게 해주셨대요. 그렇게 그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똘순이는 예.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야근은 절대 안 했어요. 오, 예. 아니 이게 못한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퇴근하는 시간에 최대한 맞춰서 나가고 그렇게 회사 생활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특별한 건 없었는데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네. 그 친하게 지내던 그 여자 동료들 그 사람들하고 왠지 모르게 벽이 생기는 것 같았대요. 이거는 본인만의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좀 벽이 생겼다라고 결론을 짓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그전이랑 다를 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퇴근 후에 모이는 빈도도 좀 줄어든 것 같고 왠지 똘순이 본인만 빼고 다니는 것 같고 뭔가 그 선이 아슬하게 줄을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찝찝했던 거는 네. 똘순이가 이 세 명하고 사이가 멀어지기 전에 이전에 겪었던 그 무서운 일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세 명이 동시에 표정이 썩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찝찝했냐 하면 그 표정의 느낌이 아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놀랬겠다 이런 식으로 걱정해주는 표정은 아니었대요. 뭔가 알 수 없는 미묘한 다른 느낌을 이제 받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당시 그냥 똘순이 본인만의 느낌이었으니까 그것까지 조금 신경이 쓰였는데 뭐 대놓고 싸우거나 뭐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세 명하고 같이 안 다니게 됐대요. 왜냐면 이제 그 세 명 중에서 좀 주도하는 쪽에 그 여자 동료가 네. 성향이 본인하고 이제 맞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 자연스럽게 좀 멀어진 뭐 그런 케이스라고 하던데 네. 그거 빼고는 그냥 똘순이는 착실하게 회사 생활을 계속 한 거예요. 네.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2010년 후반쯤 됐는데 이때 똘순이가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이때 봤던 TV 프로가 뭐냐면 미제 사건을 다루는 그런 프로였는데 아... 이게 뭐다 이렇게는 직접적으로 명시는 할 수는 없고 2000년 초중반에 수도권의 어느 도시에서 여학생이 좀 잘못됐는데 범인을 못 잡은 그 미제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예.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똘순이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건이 있는지 몰랐다가 이 방송을 보면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서 본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보면 볼수록 이상하게 제보자 증언이라든지 몽타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이 예전에 겪었던 일하고 정말 많이 겹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예를 들면 차에 억지로 채우려고 했던 행동, 그 다음에 신색 해치백 차량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제일 조금 겹친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범인의 몽타주였어요. 예. 다른 사람의 제보를 볼 때만 해도 그냥 같은 패턴의 행동이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몽타주를 보니까 정말 낯이 익더래요. 네. 최소한 한 번은 마주쳤었던 얼굴이다 라는 거를 점점 느끼게 돼요. 네. 그러다가 범인 인상착의를 보면서 기억이 나더래요. 그 남자의 손, 그 여자처럼 이뻤던 남자의 손이었다라는 게 본인 생각이 거의 90% 이상 일치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똘순이가 그 방송을 보고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다가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제보를 했어요. 제보를 하니까 경찰서에서 아, 혹시 댁으로 직접 찾아가도 되냐 물어봐서 아, 그렇게 하시라고. 처음에 이제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보를 막 하고 있는데 예. 형사분들이 오시더래요. 한 분, 두 분.
그래서 총 한 8분 정도까지 형사분들이 쭉 늘어난 거예요. 네. 똘슈는 이거 하나 제보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아지는 게 좀 의아해서 물어보니까 방송에 이게 나간 지도 얼마 안 됐고 제보자가 좀 많아지면서 대응하는 사람도 좀 많아졌다. 근데 이때 이 똘순이가 제보한 그 내용 속의 남자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진범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는 걸 들으면서 똘순이는 아,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이때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나게 돼요. 그리고 몇 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한 날은 똘순이가 퇴근해가지고 밤에 자는데 이날은 좀 유난히 피곤해가지고 자리에 일찍 누웠대요. 누워가지고 거의 이제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거실에서 조금 신경이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때 똘순이가 단독주택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작은 거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거실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소리처럼 사사사삭 사사사삭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똘순이는 지금 방 안에서 문을 닫고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의 큰 벌레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불 속에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소리만 듣고 있었대요. 근데 듣다 보니까 그 소리가 바닥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천장, 벽 이렇게 거실 전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사사사사삭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똘순이가 머리털이 쭈삐 서기 시작해가지고 숨죽이고 이걸 듣고 있는데 그 소리가 잠깐 멈추는 순간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소리가 똘순이 방문 바로 앞에까지 왔다가 거기서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었대요.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잠을 잘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벌떡 일어나서 방문 불을 켠 다음에 문을 확 열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대요 그때는. 그래서 다시 방문을 닫고 불을 끄고 본인 침대를 봤는데 침대에 뭐가 시커먼 게 있었대요. 가만히 보니까 웬 사람 형상이 네.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똘순이 이불을 허리까지 덮고 누워있더래요. 그리고 누운 채로 말없이 똘순이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얼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형상이 이불을 천천히 쓱 하면서 머리까지 쭉 위로 올려서 덮더래요. 그러면서 이불만 보인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누가 몰래 숨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놀래갖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바깥으로 막 뛰어나갔어요. 대문 밖에서 벌벌 떨면서 한 시간 정도 있었는데 뭐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나서 계속 서 있다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은 다시 집으로 갔어요. 잠옷바람에 뛰쳐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방문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불안해갖고 자리에 누워가지고 눈으로 말똥말똥 거리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는데 누가 본인 손목을 지그시 잡는 게 느껴지더래요. 눈을 떠보니까 침대 옆에 누가 있었어요. 웬 여자가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본인 손목을 가운데로 모으고 그 양손을 잡고 있었대요. 얼굴을 봤는데 피부가 엄청 하얗고 그냥 미끌미끌한 그런 느낌? 물속에 사는 생물, 뭐 돌고래 뭐 이런 것처럼 네. 엄청 미끌미끌한 모양이었대요. 그리고 눈 전체가 시뻘겋게 충혈이 된 것처럼 힘이 엄청 들어간 상태에서 얼굴만 본인한테 천천히 들이밀면서 다가오고 있었대요. 똘순이가 벗어나려고 막 몸에 힘을 주면서 몸부림을 쳤는데 움직여지지도 않고 근데 그 와중에 그 여자가 똘순이 손을 잡은 상태에서 상체를 앞뒤로 왔다 갔다 치계추처럼 입을 뻥긋뻥긋 하는데 말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와... 그러면서 똘순이가 정신을 잃고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침이었어요. 아 양복이었나? 가위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금 출근 시간이 되다 보니까 막 사탁 준비해서 다시 이제 회사에 출근해서 그날 퇴근을 다시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젯밤 일이 계속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집에 계속 있으려니까 뭔가 계속 쎄한 기분도 들고 산책이나 좀 하고 와야겠다고 해서 슬리퍼만 신고 휴대폰 하나 챙겨갖고 집 밖으로 나가는데 똘순이가 집에서 나오면 바로 골목길이 좀 있고 거기서 한 2, 3분만 나가면 그냥 번화가였대요. 그래서 걸어갖고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또 뒤통수가 너무 쎄하더래요. 누가 뒤에서 좀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면서 걷기 시작했어요. 일상적인 대화도 하고 어제 집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도 그 얘기를 듣고 야 너 무서웠겠네 하면서 갑자기 야 너 다시 집에 들어가지 마. 아니야 나가지 마. 다시 집에 들어가. 아니야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또르순이가 왜? 왜 나가지 마? 왜 집에 들어가? 물어보니까 친구가 대답이 없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답이 없길래 핸드폰을 보니까 통화 상태가 아니었대요. 통화 기록을 보니까 방금 전에 친구한테 전화를 건 내역 자체가 없대요. 이거 뭐지?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에는 신호만 가고 친구가 전화를 안 받더래. 아, 내가 지금 뭐에 씌웠나? 아, 이상하네. 그러면서 친구한테 또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냥 걸어갔어요. 바로 이제 번화가 쪽으로 나왔는데 나오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좀 전에 통한 그 목소리 이게 친구 목소리가 아니더래요. 그냥 아줌마 목소리였는데 나이 많은 분 목소리였는데 나 그럼 지금 누구랑 통화한 거지? 아닌데 통화 기록이 없는데 이렇게 아리송하게 골목길을 막 빠져나와서 보니까 저 앞에 어떤 여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똘순이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똘순이가 술 취한 사람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으니까 벽 쪽으로 붙었대요. 근데 이 여자가 지나가다가 의도적으로 똘순이한테 다가와서 어깨를 부딪히더래요. 그러면서 똘순이한테 야, 왜 사람을 치고 가? 똘순이는 제가 친 거 아닌데요? 저 안 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자기 머리채를 잡아채가지고 바닥에 넘어뜨려갖고 내다 꼽았대요. 이 여자가 똘순이보다 키는 작은데 머리채를 잡히자마자 똘순이가 속으로 그냥 느꼈대요. 아, 난 졌다. 이건 여자의 힘이 아니다. 이건 이제 느꼈고 똘순이를 넘어뜨려서 올라탄 다음에 때리기 시작하는데 좀 자세한 건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이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똘순이는 묻지마 그걸 당한 거예요. 안 맞으려고 손으로 얼굴만 감싸고 있었는데 이 얼굴을 감싼 손 사이로 뭐가 하나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막 때리고 있는 이 여자 팔에 손이 하나씩 더 붙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문어발처럼 팔이 네 개 이게 아니고 왼손이 그 여자 팔에 딱 붙어가지고 잡고 있는 모습. 그 팔이 여자 팔을 잡고 본인을 때리고 있는 걸로 느꼈대요. 근데 귓가에 속삭이더래요. 어떤 목소리가 속삭이는데 죽어, 죽어. 너처럼 대바라진 건 죽어야 돼.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무력감이 이때부터 느끼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말도 안 나오더래요. 계속 발버둥만 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걸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서 한 남자가 나서서 뜯어말렸대요. 그리고 똘순이한테 지금 이 사람 아는 사람이냐고 아니다, 오늘 처음 봤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여자 못 도망가게 잡고 있으라고 말하고 똘순이한테 저 여자 못 도망가게 잡고 있을 테니까 지금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래서 신고를 하고 각자 경찰차를 타고 서해 가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일단 똘순이가 많이 맞아갖고 몸이 좀 많이 상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병원차를 불러주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서 몸 상태를 봤는데 한 전치 4주가 나왔었대요. 당연히 그 다음날부터 며칠 동안은 회사를 못 나간 상태가 됐었고 예. 가만히 집에 있다 보니까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가만히 있는데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계속 들다 보니까 우울한 기분도 생기기 시작했었대요. 어쨌든 이 일은 결국 해결은 잘 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때렸던 그 여자가 쌍방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이것도 진실이 다 밝혀지고 해결은 잘 됐고 똘순이는 이상하게 시기적으로 이 일을 겪은 이후부터 집에서 겪었던 그 이상한 기운은 안 느껴졌었대요. 원래 자기가 살던 그 집, 편안했던 집 그런 분위기의 느낌 받았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얼마 안 있다가 똘순이가 회사를 옮겨요. 예. 이때 이제 뭐 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갖고 좀 괜찮은 회사로 이제 옮겼고 네. 옮겼고 이제 한참 생활을 잘 하는데 예전에 그 처음 회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료 중에서 그나마 제일 친했던 사람한테 뜬금없이 전화가 왔대요. 와서 받았더니 전화로 뭔가를 얘기를 해줬는데 네. 예전에 자기가 찝찝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뭔가 퍼즐이 다 맞췄대요.
왜 그전 회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그 여자 동료들하고 벽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서 멀어졌는지 이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잊고 있었던 기억이 하나가 더 상기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알게 된 거는 왜 본인이 험한 일을 당했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봤던 게 들었던 게 헛것이 아니었다라는 것까지 다 이해를 했대요. 솔순이가 기억해낸 부분이 뭐냐면 네. 예전에 회사에서 그 야근하면서 겪은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세 명 중에 제일 친했던 동료가 잠깐 차 한잔 하자고 불러냈대요. 솔순이는 딱히 지금 바쁜 것도 없으니까 하면서 나갔고 그러면서 둘이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뭔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좀 돌려서 말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네. 그래서 뭐 있냐 물어봐라 했더니 그 친구가 아 저기 똘순아 너 생일이 여덟 며칠 맞지? 어 맞는데 왜? 이때만 해도 얼마 뒤면 내 생일이니까 챙겨주려고 하나? 아... 싶었대요. 근데 거기서 그런 말은 없었고 이어서 들었던 거는 그럼 너 혹시 태어난 시간도 알아? 어 알지 왜? 아 몇 시에 태어났어? 아... 대답을 하려는 거를 순간적으로 본인이 참았대요. 예. 그러니까 남한테 자기 사주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왜 묻는 건데? 뭐 사주 봐주려고? 이렇게 장난식으로 받아쳤더니 그 친구가 아 아니야 그냥 물어봤어. 아 아니야 됐어 됐어. 이러고 넘어가더래요. 그리고 똘순이는 아, 왜 태어난 시간을 뜬금없이 일하는 사람을 불러내서 물어봤지? 넘어갔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에 나머지 두 명도 번갈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너 몇 시에 태어난 역을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묻더래요. 네. 이런 식이었어요. 그 친구들 세 명이랑 같이 있을 때 한 명이 그러더래요. 어, 난 몇 시에 태어났는데 넌 몇 시에 태어났어? 그 옆에 애가 어, 난 몇 시. 아, 그래? 어, 너는? 어, 난 몇 시. 그러면서 똘순이한테 자연스럽게 너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나도 얘기했으니까 너도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때도 정말 알려주기 싫었대요. 이런 것까지 얘기를 기억을 했었고 결국은 이 동료 중에 한 명이 그때 당시에 주도를 해서 어떤 무당한테 사주를 해가지고 똘순이한테 저주를 걸었다. 이걸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똘순이는 아니 난 전혀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니까 이걸 듣고 더 어이가 없었대요. 안 믿었대요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같이 지내던 동료 중에 한 명이 경리였어요. 네. 이 경리가 어느 날 똘순이가 없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 연봉, 급여를 보니까 이 똘순이라는 애가 얘가 우리보다 회사도 늦게 들어왔는데 연봉이 더 많더라. 이걸 얘기한 걸 시작으로 해서 이 세 명이 똘순이한테 질투 아닌 질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윗사람이라든지 다른 직원들한테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했는데 네. 이 똘순이가 워낙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지내던 무당을 찾아갔는데 이 무당은 저주만 내리는 그런 무당이었대요. 그 무당이 했던 말이 이 똘순이라는 애 생시하라고 그러면 확실히 보낼 수 있다. 몰라도 할 수는 있는데 알면 더 좋다. 이 말을 듣고 계속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어차피 이제 생일은 SNS 이제 프로필 같은 거 보면 이제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똘순이가 처음엔 안 믿었어요. 어, 전학은 그 사람이 무당 뭐 그 여자 세 명이 단톡방까지 만들었다고 하면서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줬대요. 그리고 야 단톡방까지 만들었다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내용을 받아서 이제 쭉 보는데. 거의 이제 뭐 똘순이 욕을 했던 내용이 주였고 한 장 한 장 그 캡처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무당이 한 말을 보고 이건 내가 저주를 받은 게 맞다 싶었대요. 마지막쯤에 무당이 단톡방에 뭐라고 썼냐면 똘순이 그렇게 되바라진 년은 죽어야 돼. 이 말이 써 있었대요. 예. 이 말은 똘순이가 두 번째 일을 겪었을 때 들었단 말이랑 똑같았대요. 그래서 똘순이는 나름대로 이걸 보고 확신 아닌 확신을 하면서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이때는 똘순이는 회사를 옮겼고 얼굴을 안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화는 솔직히 좀 났는데 그냥 이 사람들이 불쌍했대요. 그래서 통화로 알려준 그 동료한테도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끝까지 모른 척하지 왜 나한테 이걸 알려주냐고 전화로 굳이. 그러니까 사과는 해야 될 것 같았다. 나라도 항상 미안했었는데 말은 다 그때 못했지만 나는 중립이었었다. 예. 하라면서 이제 그 사주했던 그 여자의 근황까지 알려줬대요. 오, 예. 이 여자는 몸이 완전히 망가졌대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고 회사고 뭐고 다 그만두고 그냥 귀향했다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고. 예.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데. 네. 똘순이는 이때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게 자기한테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귀신도 분명히 있다. 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아직도 의문인 거는 중간에 누가 나를 좀 도와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일도 그렇고 두 번째 일도 겪기 전에 뭔가 자기한테 말 걸었던 이런 존재가 지금 생각해보면 목소리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조상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난 정말 도움을 받은 거는 맞는 것 같다. 이런 말까지 이제 듣게 된 지인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와 진짜 이유가 같았네요. 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옆에서 듣고 있는데 그 이유를 듣고 좀 많이 어이가 없었죠. 저도. 맞아요. 근데 지금 효유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네.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닌 게 뭐냐면 나는 진짜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네. 나를 저주하거나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렇죠. 이번 이야기만 봐도. 그렇죠. 근데 결국에 그 이유를 물어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걸로 솔직히 뭐 걸고 넘어지면 걸고 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휴유님이 싫어. 왜? 그러면 그냥 닉네임 휴유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네요 진짜. 저도 방송하면서도 그런 경우들을 허다하게 겪어가지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저주까지는 좀 오버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예. 네. 아 오늘도 인류애가 또 사라지네 효유님 때문에. 아 정말.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이런 분들 다 주변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오늘 효유님께서 이런 이야기 또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몰입을 너무 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효유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을 안 했어도 여러분들을 시기 질투 혹은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어디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